아, 진짜 따라가기 힘들죠? 어, 됐어요. 됐죠? 왜? 코요테가 사람 친 거 처음 봤어요? 다 사정이 있겠지, 동물도. 동물도 다 사정이 있는 거야. 동물이 사람 치는 데는 더 사정이 있는 거야. 니들은 동물을 재미로 사냥하잖아, 이 나쁜 자식들. 마 임마, 어? 어디, come on! I'm sick of you. 그래, 어? 덤벼봐, 이 자식아. 싸가 좀 돈이 두 개나 있어, 나쁜 놈들이. 어디? Asshole. 됐어. 그렇지, 그렇지. 급소 나이스, 급소 나이스, 급소, 급소. 그래도 어 그래도 코요테로 할 만큼 했어. 그래도 코요테로 이 정도면 할 만큼 다 했다. 어 이 정도면 할 만큼 다 했어요. 어 그다음에 디어. 와 사슴 나왔습니다. 녹용까지 있는 수컷으로 나왔어요. 와 눈물 자국까지 있죠. 완벽한데요. 자연의 향기가 느껴지죠. 어, 너무 커가지고 화면에다 나오지도 않아요. 엄청납니다. 엉덩이 살이 장난이 아닌데요. 이게 만약에 치킨이었다면 굉장히 행복할 것 같습니다. 와 닭 저게 만약에 닭다리였다면 얘들아 그치 느껴지지 저. 크 완벽한데 저거 진짜. 엉덩이가 거의 한 마리인데. 오 야. 와 완벽하게 와 개빠르다. 이 정도면 코요테보다 더 빠른 것 같은데? 우와 대박이죠? 개빠른데요? 어어어! 어, 위험해 위험해 어, 위험해. 야 꿀이 상당히 위협적일 것 같거든요? 사람들 없는 조용한 데로 가가지고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아 점프는 안되네? 점프는 안돼요. 저기 있는 사람을 여기! 뭐야 뿔로 때리는 게 아니잖아? 어? 뿔을 쓰는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지금 보니까 주먹으로 때린 다음에 마지막에 뭐야? 대발을 누르려면 이 버튼을 누르세요. 내가 말을 했는데? 사슴이 말을 했어? 가만히 있어봐. 이게 딱 때리는 게 이렇게 때리고 이렇게 때리고 뿔로 찍어주고 뿔로 찍어주고 어? 약간 마사지사스러운 그런 느낌? 어 먼저 일단은 어 주먹으로 마사지한 다음에 뿔로 마무리. 어 그냥 뿔로 박아버리지 않았는데 그렇지 않네요. 모션이 약간 좀 스케일 큰 거를 이번에는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과연 이거 뺏을 수 있을까? 내려! 내려 자식 내려 됐죠. 와 뿔 튀어나 있는 거 봐. 와 와 어어어 뭐야 아니 믿지. 자 재밌는 게 생각났습니다. 재밌는 거 여기서 웨폰을 얻고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우지로 박. 어! 아니, 어, 야, 뭐 하려고 그러면 죽어. 아, 이게 동물이 근데 왜 잘 죽는지 알 것 같다. 어, 동물이 면적이 넓은 것도 굉장히 큰 것 같아. 사람은 이렇게 기다랗게 서있지만은 동물은 이렇게 일단 옆으로 이렇게 퍼졌기 때문에 동물이 과연 우지를 어? 우지 든 건가 이거? 와 이거 뭐야 대박이야. 우지 들었어요. 어 우지 들었어요. 과연 핸드폰은 어떻게 사용할까요? 뭐야 아 튕겼습니다. 핸드폰 버튼 누르니까 튕겼어요. 자 다시 왔습니다. 아 이번에는 수컷이 아니에요. 암컷이네요. 어 암컷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다시 총을 들고
잠깐만. 경찰을 뜨면 안 돼요. 경찰 뜨면 너무 사기니까요. 자, 갑시다. 자, 조심히 걸어갑시다. 아주 무법지입니다 이곳은. 한번 과연 핸드폰 못 뜨게 해서 또 튕길까봐 무서워서 못 뜨게 했고, 한번 사슴은 과연 총을 어떻게 쏠지 한번 제가 한번 쏘보겠습니다. 여기 적절한 실험 대상들이 있네요. 돈을 뽑으려는 것 같은데. 아, 총이 안 나가네요. 총이 안 나가. 아, 사람 아까 원숭이는 나갔었는데 총이 안 나가네. 총이 안 나가. 아, 너무 아쉽네요. 총이 안 나가네요. 뭐지? 안 움직인다. 멈췄어. 이대로 멈췄어. 잠깐만, 이러면 죽을 텐데. 텔레포트 탑시다. 근처로 가서 텔레포트 탑시다. 가자. 됐어요. 움직여집니다. 근접 공격 한번 모션 바뀌었을지 해볼까요? 근데 야, 이걸 이미 한번 해제를 해야 되겠는데. 아, 됐다. 야, 모션 똑같네. 모션 똑같아. 사슴이 스포츠카를 탄다. 아저씨! 뺑소니 하셨습니다. 사슴은 치워도 되는 겁니까? 사슴도 생명입니다. 자, 됐죠. 자, 동물을 존중하지 않은 이유로 자동차를 뺏겠습니다. 별반 재미가 없군요. 바로 죽이겠습니다. 뭐지? 살아남았네? 나 안 일어나죠? 됐다. 차라리 여기서 다음 동물로 갑시다. 굳이 죽을 필요 없어요. 다음이 생선이었어? 바로 그냥 아무거나 눌렀는데. 생선은 물에서밖에 못 삽니다. 물에서 소환해야 돼요. 여기서 쓰면 안 돼요. 여기서 쓰면 죽습니다. 헨으로 가겠습니다. 다행이다. 헨이 닭이야? 치킨 아니었어? 나 또 죽는 거 아닌가 나 또 걱정했네. 꼬꼬 아줌마, 담배 좀 그만 펴. 뭐야? 공격 키가 없죠? 나도 피고 싶어요. 저도 주세요. 담배 주세요. 자, 오늘은 근데 닭은 원래 이렇게 날개가 이렇게 작아? 달개낸다. 어느 정도 조금은 날 수 있었던 걸로 알았는데 이거밖에 안 돼? 야, 근데 닭이 생긴 게 약간 아시아나 닭이다. 아니다, 야, 우리나라 닭이다. 우리나라 닭. 여러분들 브라질 닭 못 봤지? 브라질 닭 보면은 여기서 모기 있잖아. 모가지가 딱 세 배예요. 진짜 거의 그 약간 뱀모가지. 브라질 닭 보면은 굉장히 크고 닭모가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한 마리 잡으면 양이 많죠. 그리고 당연히 브라질 그거기 때문에 가격이 쌉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순살 치킨들 대부분이 브라질 닭입니다. 순살 치킨 같은 경우에는 두 마리 치킨은 왜 14,000원인데 뭐 BBQ나 뭐 네네 치킨은 왜 2만원 하냐 뭐 이런 고민하실 수 있죠. 왜 그럴까 궁금하실 수 있죠. 그거는 이제 그 브랜드 치킨들은 순살 치킨을 이제 국내산 걸 쓰기 때문에 더 비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길거리에서 사 먹는 다 뭐 한 마리에 뭐 6,000원 이런 얌영 뭐 순살 치킨들 다 이런 것들은 죄다 전부 다 브라질산인 거예요. 여기서 문제, 브라질 치킨을 검색하지 마세요. 브라질 닭을 검색하는 순간 절대 치킨 못 먹습니다. 브라질 치킨 검색하면은 못 먹어요. 그건 그냥 뱀이야 뱀. 치킨으로서 할 게 없어. 아저씨 저 좀 키워주시면 안 돼요? 저 달걀 잘랐는데. 이 아저씨 완전 노숙자네. 이 아저씨 완전 노숙자야. 이 아저씨 여기서 뭐 하는 거지? 길 건너려고 기다리는 건가? 와, 야 빈부격차 오졌다. 빈부격차 오졌어. 빈부격차 오졌죠? 아저씨 2차 주가 나 성공한 닭이야. 아저씨 아저씨 닭이 운전하는 거 처음 봤어? 개멋있는데? G버튼이었던가? 뭐였냐? 차체 올라가는 거. 아 H샷 닭간지 개 닭치고 간지. 닭간지 샷? 닭이 운전하고 있죠? 안에 있어요 닭. 내려봅시다. 이거 또 버그나면 안 되는데. 닭이 핸드폰을 들면 어떻게 될까요? 개. 자 바로 다시 가겠습니다. 다 이어붙일 거예요. 자 돌아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닭까지 해봤으니까 닭은 됐고 이제 고양이. 고양이 있어요. 고양이 한번 볼까요? 오 고양이 이거 하나뿐인가? 왠지 여러 개 있지 않을까? 아 이거 하나밖에 다른 고양이도 있네. 고양이 뽑기 한번 갑시다. 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상이에요. 가겠습니다. 뽀짜툰에 나오는 그 포비 닮았네요. 포비 그쵸? 일단 고양이 걷는 거. 고양이 울음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어슬렁어슬렁 걷고 있죠? 고양이 살이 많이 쪘네. 고양이 뭐 뛰어볼까요? 야 뛰는 거 보세요. 이렇게 통통한데도 불구하고 역시 야생동물이라는 게 확실히 느껴집니다. 우리 시점 자체가 상당히 낮아져가지고 뭔가 진짜 고양이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고양이에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자 과연 고양이를 나이트클럽은 받아줄지 한번 들어가볼까요. 해브 굿타임 나왔습니다. 해브 굿타임 한번 들어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선 뛰는게 안되네. 천천히 걸어서 가라네요. 천천히 걸어서 한번 들어가봅시다. 목소리가 너무 불쌍해요. 고양이가 아니면 내가. 야오 야오 반갑습니다. 잠깐만 역주행 해야 될 것 같아요. 역주행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역주행 해야 될 것 같아요. 후루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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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루룰루룰루 노래가 저작권 걸리는 노래였어요. 저 노래는 저작권 걸립니다. 바로 역주행했어요. GTA5에서 클럽에 들어갔을 때 저작권 노래 걸리면은 그 어떻게 되냐면은 수익 설정 자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계정이 그 스트라이크를 하나 먹습니다. 그러니까
저작권 경고를 먹어서 업로드가 정지돼요. 두 번 걸리면 6개월 정지되거든요. 6개월 동안. 그래서 갈 수가 없어요. 다른 노래였으면 갔습니다. 헐크에서 한번 스트라이크 맞았어요. 헐크 모드 하다가.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한번 저의 동족을 한번 찾아볼까요? 근처에 나의 동족이 있을 것 같은데 원래 이런 데 좀 있지 않나? 야, 아저씨 뭐 하는 거야? 아저씨 이렇게 쩍 벌리고 있으면 어떡해? 공격! 근데 공격이 안 되네. 얘네 공격 키가 없어. 공격 키를 누르면 눈이 움직여. 눈이 번쩍번쩍 움직여. 눈이 번쩍. 눈 약간 눈으로 공격하는 고양이인가 보네요. 사륜한 고양이인 것 같습니다. 아, 저 고양이 진짜 할 거 없다. 고양이. 다음 걸로 갑시다. 고양이는 여기까지. H8. 오, 야 이거 뭐야? 독수리야? 우와. 우와. 아, 미친. 아, 나 진짜. 아, 무슨 독수리가 저렇게 약하죠? 독수리 하늘의 왕자 아니었나요? 서열 1위 아니었나요? 자, 바로 가겠습니다. 조심해서 날아야겠어요. 일단 걸을 수 있습니다. 독수리도 24시간 날아다니진 않아요. 그쵸? 걸을 수 있고요. 어우, 발톱이 상당히 날카로워 보이네요. 예전에 매가 괜히 애기 물어간다는 얘기가 나온 게 아닙니다. 저 발톱 자체가 정말, 저 발톱 보니까 뽑기가 생각납니다. 뽑기, 인형 뽑기. 저런 발톱이었으면 모두 다 잡았을 겁니다. 자, 조심히 아주 컨트롤이 쉽지 않네요. 상하반전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하늘 구경, 하늘 구경 갔습니다. 하늘로 갔어요. 컨트롤 왜 이렇게 힘드냐? 뭔가 이상해, 컨트롤이. 그냥 이렇게. 상하반전 돼 있네, 상하반전. 아, 하필이면 또 상하반전이 돼 있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상하반전 좀 끄겠습니다. 카메라 쪽에서 수동, 자동, 디스플레이, 카메라, 키보드, 마우스. 상하반전 어딨지? 비행 조정각. 반전 다 꺼져 있는데? 아직 확인 결과 상하반전은 꺼져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좀 조작이 다른 것 같아요. 비행기나 헬리콥터는 상하반전 저거 안되는 것 같은데 동물은 좀 동물만의 그게 있는 것 같습니다. 얘는 그게 없네요. 따로 끄는 게 없어요. 그냥 가겠습니다. 와 끝내주는데요. 아주 좋습니다. 저기로 가봅시다. 아주 좋아요. 펄럭펄럭이면서
아주 독수리 역시 독수리죠. 정말 노을에 너무 잘 어울리네요. 크으, 죽인다 진짜로 죽이네요. 진짜로 멋있습니다. 하늘에서 닌겐들을 바라보는 독수리. 이게 바로 지금의 새의 시야겠죠? 새들은 다 이러고 다닐 겁니다 아마. 와, 꺾이는 것도 개 자연스럽게 만들었어. 바로 꺾이지 않고 완벽하게 새가 딱 주행하는 방법을 딱 연구를 해서 적용한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장 한번 새로 한번 어디 올라가 봅시다. 저기 한번 올라가 봅시다. 저기 이렇게 보면 상당히 느려 보이는데 이렇게 위에서 밑을 봤을 때는 뭐 자동차만한 속도를 내고 있죠. 안전하게 착지해야 되는데 과연 착지를 우와! 야, 이런 식으로 딱 이렇게 딱 그 바람으로만 나는 거죠? 착지가 매우 힘들어 보이는데 다른 곳에 착지합시다. 저기 너무 저기 쉬워 보이네요. 생각보다 컨트롤이 어렵습니다. 상하반절이 돼 있어서 되게 잘 만들었네요. 되게 잘 만들었어요. 근데 아주 잘 만들었어요. 다음은 코모렌트. 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오리야 뭐야 이거? 와, 와, 이것도 역시 상하반전이에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아, 스페이스 누르면 이렇게 내려가네. 아, 뭔지 알았네. 이렇게 있다가 여기서 스페이스 딱 누르면은 안전하게 딱 착지하는. 아, 이제 좀 알겠네요. 자, 과연 오리는 공격할 수 있을 것인가? 도요새? 도요새야 얘가? 아니 근데 야, 조종이 너무 힘들어 진짜. 조종이 진짜 농담이 아니라 진짜 힘들어. 아니 조종이 진짜 힘들어. 조종이 생각보다 빡셉니다.